아, 오늘 찾아온 레이입니다. 레이. 몇 년씩? 13년씩이라 그랬죠? 예. 13년씩 키로수는 이제 96,000. 96,000? 아, 96,000 키로 뛴 차량이고요. 아, 이 차량은 지금 오늘 유속 증강기로만 작업을 했습니다. 유속 증강기 흡기에 탄 D 타입 하나, 그리고 배기에 배기 하나 들어갔고요. 원래 유속 그 고스톱 냉각수를 첨가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차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번 냉각수를 딱 빼보니까 냉각수도 부족했고 간지도 몰랐고 갈아야 될 땐지도 몰랐고 부족한지도 모르셨는데 그대로 타셨다가는 차 정말 큰일 날 뻔했고요. 그래서 고스톱 냉각수는 일단 한 병을 들여서 오늘 빠른 시일 내에 냉각수를 다 교체를 하고 주입을 하라고 이제 한 병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흡기 하나, 배기 하나만 하고 차가 어떻게 틀려졌는지 늦게 볼게요. 사장님 막 90km 지금 밟고 있는데 전에보다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더 잘 나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게 이제 잘 먹은 거거든요. 맞네요. 맞죠? 네,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않아요, 차가. 예, 네,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엑셀을 떼어도 차가 막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항속주행을 많이 이용하면 연비에 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더 가볼게요. 아, 지금 차가 레이 같지 않은데요, 저는? 원래 레이가 막 초반 스타트 깜깜하고 막 좀 그렇거든요. 잘 안 나가고 출력이 딸리니까. 저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 도는 데가 똑같이 이렇게 돌아요. 장착하고. 네. 네. 계속 시키면. 그러니까 섰다가 다시 엑셀 밟았을 때 조금만 밟아도 탄력이 빨리 붙어요. 힘이 느껴지는 거죠. 이 언덕 쳐보면 알 거예요. 지금 에어컨도 켰죠? 네. 네, 그렇게 하고 느껴보셔야 정확해요. 원래 경차들이 에어컨 키면 힘이 좀 딸리는 게 확 느껴지거든요. 지금 언덕 올라가는데도 아무 부담 없는데. 물론 라파 플러스 원을 좀 못해서 아쉽긴 한데 그건 나중에 또 하면 또 재밌어지니까 그때 하셔도 되고요. 확실히 엑셀이 네.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네. 네. 느끼시겠죠? 네. 바로. 네. 지금 엑셀 떼보세요. 100%. 여기가 평지지만 오르막인데도 계속 이렇게 밀고 가잖아요. 네. 속도 천천히 떨어지고. 이거를 많이 이용하라는 거예요. 저기 빨간불 될 것 같아서 제가 뛰라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럼 아까 뛴 데부터 여기까지는 연료를 소모 안 하고 오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많이 이용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네. 네. 저 언덕 지나서 저 밑에 내려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여기 차선 맞습니다. 잘 먹었는데요? 진짜 냉각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장님. 네, 맞습니다. 왜냐면 냉각수는 일반인들이 체크해 볼 수가 없어. 왜냐면 빼볼 수가 없잖아요. 주사기를 사갖고 누가 빼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근데 저희는 이렇게 빼보니까, 큰일 날 뻔했고, 부족했고. 근데 지금 엄청나게 또 좋아질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 또 좋아질 거니까, 그렇게 하고 또 전화도 한번 주시고요. 네. 냉각수는, 고스톱 냉각수는 사용한 다음에 고객들한테 후기를 좀 받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타보시면 타볼수록 또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그거 느끼시는 대로 전화 한번 주시면 돼요. 저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 GV80 오기로 한 분이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영상을 많이 보니까 장착 전에 여기를 한 두 바퀴 돌면서 내가 얘기했던 걸 다 해보고 오신 분도 계세요. 아, 확실히 사실은 자기가 돌아보고 왔대. 근데 틀려졌대. 그런 분도 계세요. 영상을 계속 똑같이 찍으니까. 지금 65km 엑셀 떼보세요. 100% 떼세요. 자, 올라가죠. 이렇게 71, 72, 73, 74, 75. 그냥 엑셀 띄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강도에 가까워지고 브레이크 살짝 잡으시고. 65에서 떼었는데 7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이용하시란 얘기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하고 뒤에 네, 좋아지는 거죠. 좋아요. 여기서 유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멀리 신호등하고 차간거리 보고 속도 올린 다음에 엑셀 띄고 다니시는 거예요. 지그시 밟고 계속 가는 거는 연비가 더 안 좋아요. 어느 정도 속도 딱 올려놓은 다음에 평지나 평지 내리막에서 엑셀을 띄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원래 우리 걸 장착 안 하면은 내리막에서도 엑셀 떼어도 속도가 줄어요. 근데 지금 올라가잖아요. 사장님 확인을 하셨고. 잘 먹었어요, 지금.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손님들이 느끼시니까 기분 좋게. 처음에 올 때는 긴가민가 했다가, 하니까 정말 좋아졌네. 하고 기분 좋게 돈 내고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할 때는 가격만 딱 들었을 때는 아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 이상 쓰는 제품이니까. 그리고 사장님이 저희 기간이요? 그냥 이건 거의 그냥 사용 기간이 10년 이상이니까 우리가 왜 통 알루미늄으로 해서 압축 알루미늄을 가공을 해가지고 컴퓨터 입력해서 한 이유가 오래 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이 좋은 기회가 생겨서 차를 바꾸게 돼. 그럼 흡기관 크기가 맞으면 그대로 이전 장착 해드리면 되는 거고. 예. 대부분이 흡기관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 우리한테 반납을 하면 50% 보상 판매해드려요. 그리고 새 걸로 맞는 걸 넣어드려요.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닌 거예요.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긴 평지지만 오르막인데 한번 쭉 밟아보세요. 가속 붙는 게 상당히 빨라져요. 기아 변속 충격 없이 부드럽게 다 바뀌고요. 자, 저 빨간불이잖아요. 엑셀 뛰세요. 오르막이라도 뛰세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예. 오르막도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1차선을 계속 가시면 돼요. 평소 같았으면 여기까지 거의 다 와서 엑셀 뛰면서 브레이크 밟았을 거예요. 그 운전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탄력증이 잘 되니까. 예. 그거 하면 사장님 분명히 연비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타보세요. 시내 주행을 6, 7km 밖에 못 탔다 그랬나요? 네, 맞아요. 무조건 좋아지니까 한번 타보세요. 그리고 전화 한번 주세요. 우리 정비하는 그 젊은 총각이 내일을 17.1km 찍고 놀래가지고 사진 찍어 보내준 영상도 있어요, 저희 유튜브에. 그러니까 누가 믿냐고요. 이건 장착하고 타보지 않는 이상 잘 믿지를 않아요. 이렇게 나올 때보다 또 들어갈 때 차가 더 틀려져요. 잠깐 밟았는데 1km네요. 쓰는 게 틀리죠? 네. 네. 확실히 느끼신 거죠? 네. 저 이제 기분 좋게 돈 받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하여튼 뭐 지금 고스트 냉각수가 안 들어간 상태니까 그거 그 냉각수 교체하시고 넣어보시면 차 또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여튼 뭐 잘 타보시고 전화 꼭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실시간 하나 있습니다.